오늘은 연관이가 체육 보조 코치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체육 보조 코치 면접 시험은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연관이에게 체육에 대한 이해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연관이는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연관이 마스크 활동 보조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름표도 달고 갈 생각은 안 하고 트레이닝 그리고 또 연관이가 오늘 시험을 보는 준비물은 트레이닝 복과 운동화였어요. 이제 갈까요? 운동화를 챙겨서 시험을 보러 가고자 해요.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 왔어요. 복지관은 거의 6개월 만에 휴관을 접고 개설을 하는 거예요. 옆에 활동보전 선생님이랑 같이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그동안 체온계로 재든 것을 자동 체온계로 바꾸어 최신식 시설을 갖추었네요. 다행히 연관이가 열이 나지 않아서 현관을 통과했어요. 체육 보조 코치 시험은 면접 시험과 운동 기능 시험으로 나누어요. 면접 시험에서는 기본 인지 능력 시험과 체육에 대한 관점을 묻는 면접으로 나누었어요. 연관이의 수준에 맞는 주소를 적는다든가 숫자를 적는다든가 그런 기본 인지 시험을 했고요. 체육 관점에 따라서 무슨 체육을 좋아하는지 그런 시험 면접을 보았어요. 연관이가 열심히 했지만 잘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지요. 두 번째로 운동 기능 시험을 보고 있어요. 기본 운동 측정과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에요. 연관이는 엉뚱한 상황에 불안하여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못했어요. 전날 많은 구독자들이 꼭 붙게 해달라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다음 시험에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붙도록 노력하겠습니다.